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RCA 인터커넥터 케이블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는 XLR2 RCA 케이블을 만들 건데요. 방법은 두 가지 모두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일단 준비물 먼저 말씀드릴게요. 인터케이블의 소자가 되어줄 인터케이블. RCA 같은 경우는 내부에 2심이면 되고, XLR 케이블이, 밸런스 케이블의 경우는 내부에 3심이 꼭 필요합니다. 저는 RC2 XLR 케이블이기 때문에 3심도 가능하고 2심도 가능한 그런 상태가 되어 있고요. 사용을 할 인터케이블, 그 커넥터죠. RCA 커넥터고, 저는 이제 RCA2 XLR 케이블을 만들 거기 때문에 이 케이블 두 개가, 단자가 필요합니다. XLR2 RCA 케이블을 만드실 때는 이렇게 앞놈으로 만들면 이제 소스 기용에다 쓸수 있고요. 순놈으로 만들면 이제 프리파워 연결, 이런 데에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런 젠더를 사용해서 쓰시는 경우들이 좀 많은데, 아무래도 젠더 쪽은 조금 더 음의 손실이 좀 있죠. 편한 반면에. 그래서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건 편하신 대로 좀 고르셔서 하시면 되고요. 일단, 그 외에 부품적인 부분들은 뭐 칼, 니퍼, 납땜, 테스터기 정도가 필요합니다. 일단 케이블을 절단한 재단한 다음에 요거에 맞춰가지고 케이블을 잘라낼 필요가 있는데, 요렇게 한번 보세요. 요런 식으로 여기까지로 잘라내면 됩니다. 이게 심선이 여기서는 이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최초에 이제 단자를 구입하거나 이럴 때에도 좀 너무 굵지 않은 케이블, 또 너무 작지 않은 단자, 이런 것들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사용했던 걸 다시 재활용하고 있는 중이어서요. 케이블 같은 경우는 카오디오 시절에 10년 전에 쓰던 5m짜리 인터케이블이라 계속 요긴하게 잘라서 쓰고 있습니다. 또 여기, 요, 지금 왼쪽선, 여기 부분으로 딱 끊어서 잘라내게 되면은 요 케이블 안쪽으로 쏙 들어가게 되고, 전체적인, 핫 신호, 플러스 신호와 마이너스 신호 모두가 닿는 지점을 고려해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XLR 케이블 같은 경우도 요 길이를 감안하셔서 잘라주셔야 되는데, 요 단자에 따라 다르지만 이렇게 안쪽 커버가 또좀 있어요. 케이블을 잡아주는. 요거 같은 경우는 요 정도로 끊어서 잡아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걸 이렇게 해서 잘라내서 좀 시간 관계상 미리 하나를 만들어 놨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요쪽은 RCA 케이블용으로 하나 만들었고, 이쪽은 XLR 밸런스 케이블용으로 만들었습니다. 밸런스 케이블 같은 경우는 이제 와이어그램을 한번 보시면은, 밸런스 케이블 어떻게 만드는지 알 수가 있는데, 밸런스보다는 RCA 쪽에 조금 더 집중해서 작업을 하는 것을 보여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쉴드 선 같은 경우를 이제 접지선으로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이쪽 안쪽에 내부 심선이 이렇게 있어요. 요거를 이제 플러스 쪽에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한번 넣어 볼게요. 이게 케이블, 이 단자가 고가형이 좀 좋은 게, 고가형 같은 경우는 참 연결하는 방법 자체도 참 편리하게 좀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저가형이나 중국산 싸구려 단자 뭐 이런 것들은 연결 자체가 훨씬 더 높은 내공을 요구하는 그런 경우들이 좀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급 단자가, 처음에 최초 작업하시는 건 실패하실 확률도 있기 때문에 고급 단자를 추천드리고 싶지가 않은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거꾸로 고급 단자일 경우에 성공 확률이, 최초 작업하시는 분들의 성공 확률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참고하셔서 적당한 수준으로, 다만 좀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좀 작업에 대한 후기가 좀 있는 단자를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최초 작업하시는 분들은요. 작업을 여러 번 해보신 분들은 사실 이게 어려울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작업 자체가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리를 잡아주는 거죠. 그럼 플러스 쪽에 요 심선이 들어가고, 그라운드 쪽에 여기로 이제 이렇게 납땜을 하면 되는, 납땜이 이제 자국이 보이는 거는 이제 제가 쓰던 거 탈착해서 다시 또 쓰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여기가 이런 식으로 잘 닿아서 이 부분이 좀 고정이 잘 되는 게 필요한데, 멍만 있는 SL 케이블들이 여기 고정력이 좀 약한 경우가 좀 왕왕 있다는 거, 제법 있다는 거 한번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요거는 케이블을 여기를 이렇게 조일 수가 있는 방식이라서 요것도 돌려서 고정을 해주겠습니다. 고정이 다 되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자리를 좀 잡았잖아요. 이 자드라이버나 이런 것들로, 이게 접지, 제일 중요한 건 고정이 단단하게 되는 것도 있지만, 이 플러스 단자랑 마이너스 단자가
합선되지 않도록, 쇼트나지 않도록 작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완성됐고, 요건 이제 납땜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쪽은 저를 잡았어요. 저 이제 만약에 IC 케이블 양쪽 다 일반적인 인터커넥터 케이블을 쓰신다면 이쪽도 마찬가지 작업으로 반대쪽도 RC 인터커넥터 케이블을 연결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제 경우는 이제 XLR2 IC 케이블을 만들 거기 때문에 다이어그램은 검색 같은 걸 구글 같은 데 하시면 쉽게 찾아보실 수 있어요. 맨 요게 요렇게 된 거가 이제 달려야 되는데 요게 케이블 꼬다리거든요. 근데 두껍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질 않아요. 이런 경우는 여기 끝부분을 네, 잘라줬습니다. 이렇게 잘라준 케이블을 네, 케이블이 아니라 잘라준 요 꼬다리라고 해야 되나요? 요게 고정하는 역할이거든요. 여기 나사산이 있어가지고 밑으로 먼저 놓고 꼭 이걸 까먹으면 안 돼요. 밸런스 케이블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걸 먼저 해주고 밸런스 케이블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이어그램, 와이어그램을 이제 같이 보시겠습니다만, 요게, 1번하고 3번 다리에 접지선이, 마이너스 선이 들어가면 되고, 2번 핫이라는 단자에만 요 가운데 플러스 심선이 들어가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는 이게, 심선이 두 개 심선인 경우는 1번에서 3번 단자로 이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요거는 쉴드선이, 접지선이 이런 식으로 좀 충분히 많이 있는 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편의상 끊어서 양쪽으로 나가서 하나는 1번 단자, 그라운드선이, 지금 보이는 요 그라운드선이요. 한쪽은 1번 단자, 한쪽은 3번 단자로 가도록 만들겠습니다. 요 가운데 있는 게 2번 단자로 가는 거죠. 만약에 선이 이렇게 나눠지기가 어렵다라고 하면은 1번하고 3번에 뭐 좋은 선재로 짧, 되게 짧거든요. 1cm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그 정도 분량으로 보내주면 되고, 이것도 이번 단자. 이 단자에 여기 요 길이, 이 길이를 감안해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가운데 거 벗겼고요. 벗겨낸 다음에는 손으로 살짝 꽈서 이렇게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자세를 잡아보면 되는데, 여기 단자에 써 있어요. 어떤 게 1번이고, 어떤 게 2번이고, 어떤 게 3번인지. 자세히 이제 카메라 상이라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왼쪽이 1번, 여기가 2번, 여기가 3번입니다. 아래쪽이. 그래서 2번에는 이 플러스 선이 들어가야 되고, 3번과 1번에는 이 마이너스 선이 들어간 채로 납땜을 하면 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네, 이제 납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환경이 좀 열악해서 화질이나 좀 좋지 않은 점은 좀 양해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고정하는 걸 하나 갖고 계시면 좋은데, 저도 계속 사야지 하면서 미뤄두고 안 사고 있습니다. 일단 플러스 선 쪽을 먼저 납땜을 해볼게요. 안쪽에다가 미리 납을 좀 넣어놔서 작업을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가운데, 한가운데에다가 납을 좀 많이 붙고 심선을 한가운데에다가 도포하는 방법도 있고, 심선을 맨 끝쪽에 철 쪽에서 딱 닿게 해서 작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음질에도 약간씩의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느 쪽이 더 좋을지는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잡소리가 좀 나네요. 자작이 좋은 거는 이제 은납을 사용한다던가, 뭐 고급 단자를 사용한다던가, 고급 케이블을 사용한다던가, 이런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고, 이게 팩토리 단자만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제대로 만든, 정말 신경 써서, 물량이든, 제조 작업이든, 신경 많이 쓴 케이블 같은 경우는, 팩토리보다 더 나은 자작품도 있습니다. 다만, 자작의 경우는 그런 것들을, 신뢰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주로 인정해주지 않고 있는 분위기도 있다는 점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창후에 이제 최종 마무리 단계에서 테스트기를 통해서 정확하게 합선이 된 부분이 없는지 한번 체크를 합니다. 이렇게 RCA 부분이 완성이 된 거고요. 양쪽 다, RCA 케이블 같은 경우는 양쪽 다 그렇게 작업을 하면 되는 거고, 저는 지금 XLR2 RCA 케이블을 만들기 때문에
이건 조금 다른 방식이 됩니다. 2번이 어딘지 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쪽 2번이고 이 경우는 저는 좀 작업을 편의하기 위해서 납을 좀 미리 조금 부어 놓을게요. 그러면은 작업이 어떤 쪽이 더 편한지가 좀 그때그때 좀 변해요. 이런 걸 고정시켜서 딱 잡아주는 그런 물품이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쓰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납을 미리 먹여 놓는 방식이 좀 작업이 조금 제 경우는 이제 잡아주는 도구가 없기 때문에 좀 더 편하고요. 잡아주는 도구를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어느 쪽이든 크게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크게 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네, 이렇게 부어놓고 4번. 네, 이쪽이 2번이기 때문에 2번 쪽 작업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촬영을 안 하고 직접 그냥 혼자 작업을 할 때는 고정하는 게 없어도 뭐 특별히 크게 불편함을 못 느끼고 작업을 했었는데 지금 케이블이 좀 두껍고 하다 보니까 조금 불편함이 있네요. 작업대로는 바닥에서 저는 지금 공간이 없어서 바닥에서 그냥 작업하고 있는데 책상 같은 곳에서 작업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납땜까지 뭐 설명을 드려야 되는 분들이라고 하면 자작 단계는 아직 들어오실 수가 없다라고 봐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신 분들은 향후에 나중에 작업하시는 것을 납땜 같은 걸 최근에 한번 연습해 보시고 학창시절에 라디오라든가 뭐 이런 거라도 한번 좀 만들어 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에게 좀 더 추천을 드리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구입해서 하는 게 확실히 이게 시간 들이고 정성 들어고 그런 거기 때문에 본인이 얼마나 바쁘고 그러냐에 따라서 한번 가감해서 하시면 되죠. 납땜 자체는 다 되었습니다. 네, 다시 자리 옮겼고요. 이제 완성이 됐으니까 납땜이 완성이 됐으니까 요 RCA 케이블 조임식이라서 이렇게 따로 끼는 방식이고 그냥 끼우는 방식 같은 경우는 또 만듦이 조립이 또 다른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SLR 케이블 쪽은 방향을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아래쪽 쭉 이어지는 거. 구조를 한번 케이블 작업을 하시기 전에 최초 작업하신다면 좀 구조를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쪽 튀어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쭉 밀어주면은 이런 식으로 옵니다. 아까 미리 꼭 넣어놨어야 되는데 요걸 빠뜨리면은 안 되거든요. 뒤에 미리 넣어놨던 걸 앞쪽으로 당기고 끼우고 돌려줍니다. 돌릴 때 반대편을 꼭 잡아주세요. 네,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두 군데 이게 한 번씩 납땜 했잖아요. 근데 꼭 두 번 작업하셔야 레프트 라이트 두 군데가 됩니다. 한쪽은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걸 붙이면은 이렇게 XLR2 RCA 케이블이 완성이 되었고 RCA 두 개를 할 수도 있고 안쪽이 케이블 자체가 3선인 경우 밸런스 암 두 개, 숫 두 개 하면은 밸런스 케이블, XLR 케이블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XLR 케이블은 테스터기에 통전 테스트란에 놓고 지금 1번 단자에다 꽂았거든요. 테스터기에 통전 상태. 1번 단자니까 그라운드에서만 소리가 나야 돼요.
여기에선 절대 소리가 나면 안 되죠. 1번 단자 문제 없고요. 2번 단자는 가운데 쪽 플러스 심선 쪽에서만 소리가 나야 됩니다. 그라운드에서 절대 소리가 나면 안 됩니다. 혹시나 모르니까 열심히. 문제 없고요. 3번 단자에 꽂았고요. 가운데 단자에서 절대 소리 나면 안 되고 그라운드에서만 소리 나면 됩니다. 네, 문제 없이 잘 작업이 되었고,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웬만한 분들은 이제 요런 걸 작업을 하는 게 뭐 저렴하게 케이블을 제작해서 파시는 분들도 좀 있거든요. 그게 가성비로는 오히려 더 이 시간을 현대인들에게 뺏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데 그래서 시간이 중요하신 분들에게는 다이 작업을 추천드리지 않는데, 다이 작업이 되게 좋은 게 뭐냐, 좋을 때는 뭐냐면 어떤 분들에게 추천드리냐. 일단 첫 번째, 시간을 아낄 때, 아까 말씀드린 것과 대치되지만, 이 당장 연결을 하고 싶은데 당장 못하면 좀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즉석에서 길게 짧게는 1, 20분, 길게는 1시간 정도 작업해서 바로 적용할 수 있다. 그 점이 되게 좋고요. 두 번째는 케이블을 케이블의 특성을 좀 이해할 수 있어요. 케이블 단자나 어떤 단자가 좋은지, 어떤 케이블이 어떤 효과가 나는지, 또 한 번에 비교적 저렴하게 또 세 번째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케이블 하나 살 돈으로 자이 같은 경우는 한 3개 정도 만들 수 있으니까, 그 3개를 만들 때 뭐 선을 각각 바꿔본다든가 단자를 하나씩 각각 바꿔본다든가 이런 걸로 케이블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확실히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아무튼 그래서 케이블의 길이도 뭐 보통은 1m, 1.5m, 3m 뭐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난 1.8m가 딱 좋아 그럴 때 그런 거에 딱 정확하게 맞출 수도 있다든가, 그런 몇 가지 장점이 있고, 또 그에 따르는 또 실패의 확률이도 있고, 초보자 새로 처음 한번 해보시는 분들한테는 실패 한번 정도는 예상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너무 비싼 케이블 아닌 형태로 한번 작업해 보시고.